생존을 위한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사망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네, 오늘 먼저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할까 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환경 기후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슈퍼입니다. 탄소 중립 전략이랑 기후 위기 평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오늘 주제에 찰떡인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특별 편지가 왔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혹시 집에 잘 들어가세요. 저는 이거 팬레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네. 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는 기업의 장기 전망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라고 쓰셨나요? 같은 것 같아요. 네. ESG 요소를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평가할 것입니다. 석탄 발전으로 수익의 25% 이상 창출하는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ESG 등급이 높은 회사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상당한 악필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 편지는 근데 한국말로 써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누가 보냈는지 알 것 같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검은 돌 회사가 있어요.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아마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고객들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일 거예요. 네, 투자사죠. 세계 1위의 투자 운용 회사인데 운용 자금만 하나로 1경원, 우리나라 GDP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굴리는 정말 큰 손 중에 큰 손이죠. 근데 이 편지 하나로 정말 전 세계가 들썩였거든요. 세계 기업이 ESG 경영으로 재편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어요. 물론 최근에 ESG에 대한 뭐 평가다 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 ESG는 이미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극했습니다. 이게 ESG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임스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SG 컨설팅을 이제 본인이 또 직접을 하시기는 하니까 요 ESG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ESG는 뭐 사실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E는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S는 social, 그거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 이거 지배구조. 그래서 이거 다 약간 평가 시스템인데 사실 사람들이 보통 ESG라고 할 때 정확하지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ESG 쓰면 거의 지속 가능성 뭐 그것이랑 비슷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ESG 뭐뭐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지속 가능한 뭐뭐다로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용어로 사용됐을 때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ESG를 쉽게 이해하기가 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T사, 그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있죠. 네네네. EST 점수도 좋을 것 같죠. 당연히 좋겠죠. 아니 제가 아는 T사, 그 T사 맞죠? 그쵸? 전기차 만드는.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럼 이렇게. 당연히 이 환경에 기여를 하는데 아주 우수 회사로 평가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머스크 본인이 S는 정말 최악이다. 그러니까 악마다라고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긴 했어요. 뭐라고 물론 올렸길래? 뭐 소셜 미디어 할 때 좀 약간 자극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치고 가는 건 있지만. 저건가요? 네, 저거예요. 아니, S는 네. 사탄의 S다? 사탄의 S다. 화가 단단히 났네요. S&P 500에 들려면 ESG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S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를 않았으니까 이번 평가에서는 S&P 500에 못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남아있는 기업들 봤을 때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석유 회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탄이다라고 보는 거죠. 야, 근데 이 ESG 지수가 납득하기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조금 생각보다 복잡한 좀 이유가 있는데요. T사가 전기차니까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로 쓰지 않으니까 친환경차가 맞죠. 그런데 쭉
검토를 해보니 폐 배터리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명확치 않다. 근데 이런 건 또 이에 관련된 좀 문제고 또 캘리포니아 공장은 심지어 뭐 인종차별 논란도 있고 이런 건 또 에세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모든 평가 기관이 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기관마다 ESG는 평가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영향력 있는 평가 기관의 발표였기 때문에 네. 이 T사의 주가가 7%나 떨어지는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되겠죠. 분노할 만했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엑소모바일 이렇게 이사가 거기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네. 약간 용납하기가 힘든 거 있어요. 사이언스 잡지에서 기사가 실렸는데 그 회사에서는 내부에서 1970년대부터 석유를 계속 쓰다 보면은 그러면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지구 평균 상승치를 2도 이내로 지켜야지 큰 재앙들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내부적인 정보도 미리 붙여 있었는데 파리 협정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엄청 비슷하네요. 우리 요즘은 1.5도 이내의 상승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네. 비슷한데 아니 이렇게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이미 손에 그러니까요. 쥐고 있으면서도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태한 모델은 엄청 간단한 모델이거든요. 탄소랑 그 온도 관계로 본 건데 그래도 너무 정확해서 제일 현대적인 모델이랑 아주 비슷한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구나. 70년대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대중을 상대로는 불확실하다. 이런 식의 얘기. 이게 굉장히 미래의 불확실한 영역이다. 이렇게 여론을 좀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역할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이제 했다는 이야, 거죠. 이거 기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좀 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연구자로서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ESG 지수에서 연구 퇴출감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에 뉴저지 정부가 네. 그 주가 원래 해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태풍, 슈퍼스톰이 이렇게 찾아오면 뭐 샌디라든지 허리케인 아이다라든지 이렇게 찾아오면 엄청난 피해를 봐요. 그렇죠. 이 주가 결국에는 엑소모바일 이사를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고소 접수했어요. 네. 판결이 만약에 이제 뉴저지의 편을 드는 들어준다면? 판결이 된다면 ESG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을 무시하면 그리고 이걸 은폐하거나 조작하면은 회사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네. 거네요.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태양광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H솔루션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이 기업이 유럽에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때 투자금 유치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이유가 이 H솔루션의 모기업, 그 H사의 이른바 분산탄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분산탄이라면 강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전쟁 무기 맞죠? 네. 영어로 클러스터 범이라고 하는데 네. 이 폭탄은 당이 맞아서 터지는 거 아니고 네. 대기에서 터져서 엄청 넓은 지역에 다 파괴하고 많은 사람 죽이고 근데 떨어져도 다 터지지 않고 한 번에 나중에도 사람이 다시 그 지역에 오면 네. 안 퍼뜨린 것도 뭐 밟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터져요. 또 터져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고 엄청 안 좋은 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 살상 무기네요. 네. 그래서 레바논 전쟁 때 이 분산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이 이거를 금지했다고 하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이 ESG의 S, 그 사회적 책임을 위반하는 그런 이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이 모기업인 H사는 어떤 결정 내렸겠습니까? 투자 안 해. 태양광 사업 이거 해야 되니까 유럽에서 네네. 결국 분산탄 사업을 이제 완전히 매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정말 이거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게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55%까지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피포55라고 하죠. 그 내용 중 하나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아주 거대한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예측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네. 저는 그냥 CBAM이라고 할게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CBAM이라고 부르면은 아주 이제 쉬울 것 같은데 굳이 길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네. 좀 길죠. 우리 CBAM으로 네. 한번 통일을 해볼까요? 네. 이거 거기 EU에서 만든 것인데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고 네. 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 핵심 포인트는 그 EU 밖에서 생산된 제품은 EU 안에서 생산된 제품이랑 비교해서 그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 가격을 매기는 건가요? 맞아요. 네. 탄소 배출 세금 같은 느낌인데 원래 이 세금이 중요한 게 도대체 얼마냐,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탄소 1톤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데요. 탄소 배출권, EU ETS라고 해요. 쓰레기 종량제에 우리가 비교하면 좀 쉬운데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 탄소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고 더는 안 줘. 이 안에서 알아서 써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당된 걸 다 이미 채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럼 배출량을 줄여라 이거죠. 적게 받은 만큼 거기에 맞춰서 줄여라. 근데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줄이면 받은 할당량보다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남은 거를 다른 기업에 팔 수가 있죠. 오. 어떤 기업은 받은 걸 다 쓰고 부족해요. 그럼 남은 거를 또 사는. 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올해 2월에는 유럽 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톤당 100유로를 돌파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다시 좀 내려갔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죠.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관세처럼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과세 제도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조정 제도 이렇게 adjustment mechanism을 채택했는데 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에 따르면 각국에서 동종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많고 적고 이런 생산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네. 이런 게 이제 WTO 국제무역기구의 이제 일관된 원칙이었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너희 나라가 배출한 탄소가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미친다. 왜냐하면 탄소는 글로벌 오염물질이니까 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오히려 공평하다. 이거 전략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유럽에서 몇 년 고민한 겁니다. 제가 머리를 잘 썼네요. 네. 그러면 이제 EU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이 이 CBAM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모두 들어가지 않고 그 6개 범목인데 거기 철강, 뭐 알루미늄, 필요, 시멘트, 전력, 수소 저거까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국한테는 철강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EU 뭐 철강 수입은 한국은 톱5 들어가니까 특히 어려운 것은 철강 만들고 싶으면 녹여야 돼요. 녹이려고 하면 엄청난 열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석탄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돈 많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철강 산업 정도지만 앞으로 네.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업까지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확장이 된다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수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는 문제여서 저는 여기에 대한 우리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도움받을 곳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국내외 기업들이 ESG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케이트 칼리노바 특파원을 모셔보겠습니다. Hello, Kat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what you do? So Kate Kalinova here from 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 which is an environmental NGO based here in Seoul, South Korea. And I'm part of our industry team
working specifically on steel decarbonization. We were just discussing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So could you please briefly explain to us what's the larger purpose of this system? CBAM's development was this concern that if the EU poured a lot of resources into clean technology development, but carbon-intensive products were still produced elsewhere around the globe using fossil fuels at a much lower price, this would make the EU products that are lower in carbon emissions not competitive in this marketplace. CBAM seeking to de-incentivize purchase and production of cheaper carbon-intensive products outside the EU. And for Korea, when we talk about CBAM, of course, steel is a really... So what's going on with these steel industries then? How is this going to impact companies in Korea? Can you give us a few more details on that? Yeah, as you noted, so Korea is the sixth largest steel producer globally, and it is also the fourth largest exporter. So when we think about reactions in Korea, it's really centered around steel. And here, access to renewable energy is really critical. China, Korea, and Japan, they all have dominant blast furnace, coal-based steel production, which is different to EU and US, have electric arc furnace steel production that is already lower in its carbon intensity. Again, going back to the ETS part, so there is a kind of disadvantage for Korea because the EU CBAM is tied to the EU ETS carbon price. For example, last year, the carbon price was around $18 in Korea, but in Europe it was around $80. So you can see there's a big gap there, which would mean carbon CBAM certificates would need to be purchased to make up for this gap. And I guess how can Korean companies prepare their ESG strategy in order to, I guess, insulate themselves against that risk? The European market really important for them. And I think accelerating decarbonization efforts and increasing the partnerships with Korean government to really communicate need for more funding to develop these innovative steel technologies really critical, especially with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ymakers and corporates to make this possible. 분명히 이렇게 세계 경제의 어떤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잘 반응하고 이제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Kate,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speak with us today. It was extremely informative and also thank you for the work you d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Kate. Thank you. 전 세계 돈의 흐름이 ESG를 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실제로 블룸버그와 무디스가 평가한 ESG 등급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 ESG를 하려고 하는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이 지표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해보지를 못했던 것들을 갑자기 굉장히 많이 다루어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ESG 지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글쎄요. 한 많다고 하시니까 한 100개 정도 되나요? 600개가 넘어요.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정말 객관적으로 국가가 공신력 있는 지표 체계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겠다라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기업 경영에 따른 환경적인, 사회적인 뭐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이제 국가가 나서는 데까지 이제 ESG가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차라리 들어보면은 막 너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기준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발빠르게 해주는 게 오히려 서로서로 비용을 아끼는 길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젠 필수 덕목이 됐으니까 KESG 지표가 네, 명확해지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그 이제 대기업만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이런 거를 고려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용 부담이랑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중소기업은 지금 아주 어려워요. 뭐 지금 컨설팅 하는 것은 거의 대기업이랑 하고 있고 대기업은 직원이랑 뭐 돈 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으니까 하는 건데
중소기업은 뭐 ESG 개념적으로 뭔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행동 뭐 해야 될지 아직 좀 이해 좀 부족한 것 같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공급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도 따라가야 돼요. 네. 제가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국내 부품 업체 중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업 수가 차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해외 고객사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라. 탄소 규제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압력을 자꾸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을 써서 제품 만들라는 이 아리백 이런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리백이라면은 그 기업 활동에 쓰이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네. 쓰겠다 그런 움직임인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리백 뭐 하고 싶으면 네. 너무나 어려워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구나. 그냥 살 수 있는 그 신재생에너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의지는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우리 공부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만 생산해서 납품해달라. 너 자신이냐? 네. 이런 식의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목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라. 야, 이거 이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정말 엄청난 그 이런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 정말 ESG의 파고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특히 자금력이나 정보나 인력에 있어 어려움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더 힘든 파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야, 정부 차원에서 이런 중소기업이 ESG 기준에 잘 따라갈 수 있게 좀 리드를 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나 도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좀 도울 수 있도록 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학교 근처 같은데? 맨홀? 이게 뭐죠? 오히려 주인공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맨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부터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 맨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약 30만 개의 우수 오수 맨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중 강우가 서울 강남에 내렸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두 명이 맨홀에 빠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 맞아요. 저 작년에 뉴스 엄청 심했죠, 너무 마음이 피해가. 돌에 쏟아진 물이 오수 맨홀이나 우수관으로 유입이 다량으로 하게 되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압에 의해서 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맨홀 키퍼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맨홀 키퍼 제품의 특징은 강우로 인해서 수압에 의해서 맨홀 뚜껑이 보시다시피 열리더라도 사람이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을 하였고 그런 사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상이변으로 어느 지역은 갑자기 막 폭우가 네. 내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라고 해요. 네. 적응을 해야 된다. 네. 500kg의 하중에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저희 맨홀 키퍼 제품은 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버티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아, 본인 제품이시니까 믿고 저렇게 또 해보시네요. 네. 두 명도 가능해. 야. 너무 즐거워하시네. 사람이 맨홀을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도 밑으로 내려갈 때 사다리를 올려서 손쉽게 누구나 안전하게 작업자가 내려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능을 가진 맨홀 키퍼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사다리를 타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도 있게 하고요. 맨홀 키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 맨홀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양손을 바닥에 딛고 하단에 있는 사다리를 지지한 채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성인 남성이 내려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힘을 지지한 채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안 그래도. 이 상황에서 바닥까지 미끄럽다면 마찰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애초에 왜 그랬었을까? 왜 생각을 해내지 못했지? 하고 맞아요. 항상 지나가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죠. 그렇죠? 이 맨홀키퍼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직접 실험을 해보시나 봐요. 위에서. 오,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네. 내려갈 수 있게 됐네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름도 좋아요. 뭐요? 매뉴얼 키퍼. 키퍼한다. 안전이다. 아, 근데 진짜 학교 근처에 저런 거 잘못 열려 있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 쏙 빠질 위험하죠. 수 있는데. 네. 매뉴얼 키퍼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또 올라와 있으니까 표시판. 맞아. 사다리를 위로 올리면은 안전 제일. 여기는 지금 매뉴얼 점검을 하고 있다는 표시가 외부에서 충분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합적인 기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맨홀이 생기게 돼서 이제는 우리 유치원 앞에는 이렇게 안전한 맨홀이 있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 제품이 상용화가 많이 되고 해서 국민의 안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는데 이건 대학교에서 키운 부분들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왔는데요. 네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배는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용하는 수질 오염 방제 지원 무인선입니다.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측정하고 저게 네. 작은 배인지 몰랐어요. 큰 배인 줄 알았는데 엄청 멀리서 조그마네요. 멀리서 찍는 건 줄 알고 합니다. 수질오염 방제 지원 무인선은 위험하고 유해한 수질오염 방제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해오던 시료 채취, 수질 측정, 오염 범위 확산을 확인하는 업무들을 무인화하여서 방제 인력이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방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만든 이름이 수리안이라고 합니다. 천리안을 모티브로 하여서 천리 밖에 수질오염 사고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좋네요. 수질오염 사고라는 거는 유류나 화학물질 같은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염물질에 노출이 돼서 건강에도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이 했던 활동들을 수리안이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직접 가서 이렇게 물 뜨고 그쵸.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면 훨씬 편하겠어요. 기존의 선체는 유리섬유라 해서 FRP를 이용했는데요.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CFRP, 즉 카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게의 경감률이 대략 40%에 육박합니다. 운영할 때 훨씬 더 가볍고요. 그리고 런칭을 할 때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를 좀 상당히 낮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지? 고장난 거 아니에요? 하얗게 보이는 이 시스템들이 채소 시스템입니다. 미안해 오해해서. 특정 위치, 즉 위도, 경도, 그리고 그때의 수심에서 채소를 수영할 수 있습니다. 각 통마다 2리터,
2리터 해서 총 4리터를 채소할 수 있습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네.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아주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야. 네, 무인선을 회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채수 시스템이 있고요. 왼쪽 저 좌측에 물이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물이고요. 채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채수를 한다고 하면 로봇으로 움직이면서 GPS를 보면서 채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인선을 이용한다고 하면 특정 위치에 보내가지고 반경 50cm 안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채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 검출기를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물 위에서 기름을 뿌리고 유류 검출기의 성능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공기관의 수조에서 유류를 뿌리고요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 기업이 사실은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ESG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네요. 거네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식수원이고 사대강에는 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강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수질 오염 사고 감시 활동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중소기업의 상생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네. 같아요. 전 사실 이제 취미가 발명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그쵸. ESG 기준에 걸맞는 이런 발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네요. 그쵸. 사례 두 가지만 봤는데 중소기업이 진짜 기발한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솔루션 혁신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들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우리 기관만 잘해서는 안 되는 정부와 지자체 또 기업 시민사회가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공단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탄소국경 조정이라든가 ESG 공급망 실사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환경 규제와 일반적인 통상 규제가 서로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함께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하지 못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준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감축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 기업들에게 설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탄소 감축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갖고 그것을 개발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단과 기업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뭔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협력을 하고요. 좋은 녹색 제품, 녹색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ESG 경영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애놀키포도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수리함 같은 경우에도 녹조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진짜 ESG 경영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ESG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리스크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분명히 어디선가 터질 수 있는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게 바로 ESG의 그 마지막 G, 거버넌스,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이죠.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앞에서 나왔던 엑선, 그 거대 석유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석유회사가 사실 1989년도에 해양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켰어요. 알래스카에서. 네.
알래스카 해안 지역이 초토화되고 50만 마리의 바다새가 떼죽음을 당하고 어민들도 피해를 보고 관광 사업도 초토화되는 정말 미중유해 이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결국 나중에 무엇이 밝혀졌냐 하면 선장이 과거에 알코올 중독 경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일에도 술을 섭취하고 배를 몰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세상에, 이거는 방조죄 아닌가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중요한 것은 이 선장이 그러한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영진이 알고 있었다. 근데도 그렇게 우명하게 했으면 이건 정말 아니죠. 1994년 알래스카 주법정에서 이것은 징벌적 손해로 다스려야 한다. 그 영어로 punitive damage라고 그래요. 이 징벌적 손해로 해서 결국 배상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배상. 결국 아주 오랜 동안에 또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경영진의 이런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 부른 엄청난 비극. 이것이 곧 이제 지배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G 좀 넓게 생각하면 이 다른 E와 S 약간 포장하는 역할 하는데 사실 여기 회사 높은 사람 중에 직접 책임받는 사람이 없으면 보통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벌을 받아야 아 이거 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G 중에는 이거 C-level 책임자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G가 살짝 앞에 있는 E랑 S를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이제 소비자들이 그것도 주주들이 많이 이제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포땡이 있잖아요. 피자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 공장에서 또 피해를 받아가지고 1조 원 넘게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로 인한 또 피해를 봤는데 그것도 다 기후이기 때문인 건데 그러면 대응하지 않고 뭐 적응하지 않으면 그런 피해도 볼 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2026년부터 그게 실제로 또 주주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젠 주의를 해라 하고 이렇게 통보해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 인란도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볼 예정입니다. 뭐 혹시 보세요? 그 아이러닉? 아이러닉? 맞아요. 이 사실 전면 광고로 벌어졌다고요? H사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석탄 사업도 동시에 한다라고 위에서 써 있고 위에 지금 써 있구나. 그리고 아이러닉이라는 자동차 이름을 아이러닉으로 바꾼 거죠. 언어 유희를 그냥 이제 재밌게 말장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뒤에 공장 굴뚝도 있고 지금 대기 오염이 가득한 곳에서 차가 저렇게 이름을 바꿔서 있는 거군요. 왜냐면 이거 약간 전기 자동차는 전기 쓰니까 아 우리 다 뭐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전기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면 뭐 하나도 개그타지 않잖아요. 너네 그러니까, 이거 위선이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크가 못 쓰니까. 였네요. 사실 당시 계열사인 그 H건설이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었어요. H자동차는 H건설 지분의 21%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 주주였는데요. 결국 그 H자동차가 전기차로 아무리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석탄발전소 하나로 모든 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H자동차를 저격하면서 H건설 너희들 석탄 사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한 거죠. 결국 H건설은 앞으로 석탄 관련 투자나 시공 사업을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 잘하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SG의 그 움직임이 정말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경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성장을 하면서 환경과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대.
시작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는 오직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만 외치면서 이렇게 이뤘는데 더 이상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ESG가 더 이상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ESG 시스템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ESG 개념 있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 좀 미리 빨리 바꾸는 회사들은 기회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회사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ESG를 빨리 접목시키는 회사가 결국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떠셨나요? ESG라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어떤 메시지는 이제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ESG와 같은 이른바 비재무적인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해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오히려 ESG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것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한강의 기적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경제 성장 방식은 환경, 사회 이런 건 좀 물 밑에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오로지 돈, 오로지 달려가는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부작용 같은 게 전기요금은 싸야 돼. 맞아요. 모든 것은 다 싸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돼. 이렇게 해왔다면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이게 기후변화나 탈탄소에 다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과거의 성장 방식은 NO. 이제 앞으로는 ESG를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꾼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제일 강점은 한번 꽂히면 빨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늘 기대하면서 그렇죠. 오늘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는데 그 잘이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의 달 특별 기획 신박한 벙커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심원 씨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요 정말 무지했구나를 깨달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살아서 다시 만나요.